자, 18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8번부터는 키워드가 바뀌었죠? 이제 준동사를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준동사들이 다 짝이 정해져 있어요. 자, 준동사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동사는 뭐를 갖습니까? 주어를 가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준동사도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 자, 그리고 동사에는 시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는 시제와 태가 있어요. 그죠? 시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로 나뉘고요. 자, 근데 문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까? 시간이 아니네? 지금 시간 누가 나타내지? 그게 얘가 나타내죠. 얘가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각각의 다섯 개의 준동사가 서로 각기 다른 시간 표현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18번부터는 원래 리딩 부스터를 먼저 개념을 설명하고 하는 게좀더 정석이긴 한데, 일단은 요거를 지금 미리 진도를 빼놔야 지금 시간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얘를 먼저 불가피하게 하게 된 건데, 이따가 이제 리딩 부스터에서도 할 거예요. 근데 너네가 다 아는 거죠. 해브 메이크 랜 나면 동사 원형 나온다. 그 사역 동사 이러면서 외운 적 있을 거야. 자, 그래서 people are using, 사람들은, 자, 관사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러니까 그냥 너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냥 인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사용한대. All kinds of methods, 모든 종류의 수단을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재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자기 자신이 make, 만든대. appear, more attractive. appear는 자동사죠.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로 등장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보어 달고 나오죠. 그래서 attractive는 매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더 매력적인 것처럼 뭐 보이게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At least on the outside, 최소한 밖에서. 예를 들면 준성이는 집에서 행동하는 거랑 아마 학원에서 행동하는 건 다를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같으면 그것도 좀 웃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랑 저랑 있을 때랑 다를 거예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뭐 하다가 욕도 하고, 근데 저한테 욕하면 이제 뉴스에 나와요. 그죠? 심지어 유튜브로 촬영까지 하고 있는데, 그지? 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깥에서는 최소한 사람은 좀더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 자, 그러면 make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동사의 목적어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유명한 목적 보어가 되죠? 그지? 이 목적 보어의 친구는 누굽니까? 얘죠. 그지? 자, have, make, let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원형 부정사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원리는 리딩 부스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기 at least on the outside 할 때, 네. outside가 이 바깥에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외모, 그러니까 보이는 거, 사람들한테 보이는 외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At least on the outside? 외관? 네, 그러니까 보이는 거, 외모. 왜 inside라고 하면은 보통 막 심장 뭐 그런 걸 말하잖아요. 일단 정관사 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관, 최소한 외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 외모라고 하면 너무 한정적이니까 겉모습이라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겉모습. 그래서 정관사 더가 나온 거죠. people을 받쳐주려고. 그래서 인간의 겉모습에 있어서는 최소한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온갖 안간힘을 다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준동사의 원리는 너무 쉬우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in a survey. 자, in a survey 전시사예요. 명사 나와야 되죠. 근데 ed네? 이거 동사일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되죠. publicity는 타동사인데 목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일단 동사일 리가 없지. 그리고 전치사인데 명사 나와야지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빼박 무조건 뭐예요? 과거분사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에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라고 한 이유가 이거야. 요봐, 퍼블리시드 보자마자 너네 절대로 뒤에 가서 얘는 과거분사군 이러면 안 돼. 여기서 과거분사인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뒤에 목적 없잖아. 그럼 수동 아 bp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올해 초에 발간된 출판된 설문조사에서 7 out of 10 parents, 10명의 부모 중 7명, 즉 70%겠죠? 70%의 부모가 said, 얘기했대요. 뭐라 얘기했냐? They never let. let이네? let은 뭐냐면 냅두는 거야. 내비두는 거. 그래서 절대로 내비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대. 그들의 아이가 play with toy gun, 장난감 총으로 노는 걸. 장난감 총 써봤어요?
근데 당연히 잔인하니까 당연히 이거 쓰는 걸 좋아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 그죠? 자, have, make, that은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것도 이 정도 하고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거 발음 세베레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요? 세베레가 아니라 severe. severe라고 하면 돼요. severe. severe. 그래서 severe는 무슨 뜻이냐면 극심한이란 뜻이에요. 극심한, 가혹한. 그러니까 요즘같이 기후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요즘 시대에 딱 걸맞는 어휘겠죠? 자, severe weather is always a possibility anywhere on the globe. 자, 더 썼지. 그러니까 이거 지구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지구, 그 어디에서도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이거를 명사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possibility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극심한 날씨는 is always possible이라고 해야 되지. 왜 굳이 명사로 쓴 건지 알아? 그래야 더 딱딱하게 확실하게 전달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명사체로 보통 명사로 표현하는 거는 형용사 표현 안 하고 그러면 더 딱딱하고 문어체적인 표현인 거야. 알겠죠? 하지만 we never really expect. 얘들아, 스펙트가 무슨 뜻인지 아니? 스펙트는 보다야. 그러면 익스는 뭐냐면 여기선 밖이란 뜻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이만큼을 스펙트 할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X면 여기를 본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이외의 것을 보는 거지. 그래서 기대하다야. 알겠죠? 예상하다, 기대하다. 자,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아니 투부정사는 현재분사 돼 있지. 자, expect our own area. 우리 자신의 영역이 뭐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한대? 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대. affected 수동이겠죠? PP니까. 자, 투부정사가 갖는 시간성 뭐죠? 예나? 미래죠. 자, 현재분사. 야, 근데 expect 쓸수 있어? 중인데? 애초에 지금 거 외에 밖에 걸 본다는 뜻이야, expect가. 근데 빙일 수 있어요? 탈락, 투부정사. 와우. 자, 이걸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expect는 목적보다 투부정사 취한다라고 외우는 거. 두 번째, 이해해서 푸는 거. 뭐가 더 편해? 난 후자가 더 편한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안 외워도 되잖아. 됐지? 끝. 21번. examine, 검토하십시오. your thoughts, 너의 생각을요. and you will find them. 자, 여기 and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d 뜻이 뭐예요? 등위 접속사 and의 뜻은 뭐죠? 만 알면 안 돼요. and의 뜻은 두 개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앞에 내용이 확실하게 일어나면 and는 그리고가 아니라 뭐야? 그러면이요. 얘들아, and 그리고만 있는 거 아니야, 뜻. 그러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명령문 나오면 and 무조건 그러면 이게 아니라 and가 그러면이라고 꽤 많이 쓰여. 앞에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게 느껴지면 그러면 and는 다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너의 생각을 한번 검토해봐.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Damn totally. 자, 얘도 봐봐. Find them이잖아. 이 totally 요게 목적 보어거든. 그지? occupy가 뭐예요? 뜻. 아, 그냥 occupy, 이거 동사예요. 아, 차지하다요. 그럼 차지하는 거니까 자동사야, 타동사야. 차지하는 건데? 준성아, 난 차지할 거야. 네 땅을 죄다. 타동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를 B로 가득 채우다. 이렇게 하는 거네? 있어, 없어? occupy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있다고? 어? 자, 이거 수동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너네가 이거 뻑하면 이걸로 외우잖아. Be occupied with.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야, 원리가. 그러면은, 여기로 갔네? 피해자 입장이네?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면은, 너의, 자, 이 대문 타임 누구 가리키는 거야? Thoughts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완전히 차 점령돼 있다고. The past, 과거 아니면 미래. 그러니까 쉽게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너의 생각을
자, 이거 주제 간지나게 얘기하는 사람 칭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뭐죠? 하고 싶은 얘기가? 얘는 해봐요? 아, 그러니까 그네 생각을 검토를 하면은 이제 그네 생각이 온전히 과거랑 미래로밖에 안차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현재에 대한 생각이 없을 거야. 그렇지. 마지막만 얘기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방금 네가 얘기한 건 그냥 한글로 옮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방금 간지라고 했잖아. 그건 뭐냐면 방금 네가 얘기한 거. 잘 봐. 미래랑 과거만 있지. 현재의 정보를 뽑아내는 게 그게 간지야.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돼 있어?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그러니까 뭐야? 많은 사람이 현재를 간과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필자가 원하는 주장은 뭐겠어? 제발 현실에 살아라. 현재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유명한 격언 있잖아. Seize the day. 이거 처음 보니? Seize가 이렇게 움켜쥐다야. 그러니까 그날을 제대로 살란 뜻이야. 하루를 제대로 살아라. 유명한 말이죠. Seize the day. 자, 22번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독해의 궁극적 목표죠. The right side of the face. 자, 여기서 the face는 왜 썼을까요? 왜 굳이 정관사 더를 썼죠? 니네도 알고 나도 아는 얼굴이래. 인간의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 얼굴의 오른쪽 면은 usually more relaxed, 좀더 편안하고 and smoother, 더 부드럽대요. than the left side, 왼쪽보다. So that is why movie stars,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prefer to have the right side of their face.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have가 갖고 있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배우들이 오른쪽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걸더 선호해요. 미친놈이야? 여러분은 오른쪽 얼굴 없어요? 그치? 그럼 이거 have 목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have는 어떤 느낌이야?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가장 핵심 기능이야. 뒤에 가서, 아, 목적 보니까 얘는 사역동사네요. 이건 진짜 구린 거야. 여기서 알아야 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오른쪽 얼굴을 갖고 있는 걸더 선호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아, 그럼 뒤에 목적 보호가 온다는 거구나. 이걸 요거 보고 바로 알아야 돼. 알겠지? 이게 내 구문 독해 학습의 핵심이야. 됐나요? 자, 그럼 당연히. 얘 친구는 얘죠. 너네 여기다 포토그래프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뜻이 되는 거죠. 준성이가 영화 배우인데 오른쪽 얼굴한테 얘기해서 야, 사진 찍고 와 이랬다는 거 아니야. 겁나 무섭죠? 말이 돼요, 이게? 아, 말이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 겁나 무섭겠다. 개별 면담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 내 얼굴이 사진이 찍히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포토그래프라고 해야죠. 쉽지? 근데 내가 이거 지문 그래서 해설하고 셀카를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난 오른쪽이 더 이상하던데. 제가 이상하게 태어났다? 자, 어쨌든 23번. Our basic nature. nature 뜻 뭐예요? 그렇죠. 자연이라고 할줄 알았어요. 자, 자연이라고 하면 고3 때 눈물을 쏟습니다. 자, nature 뜻 뭐예요? 아, 그래서 지금 예은이 표정. 오씨, 나도 자연인데. 자, 얘들아, nature가 왜 자연이냐면 자연이 뭐야? 안 건드린 상태라는 뜻이야. 인간의 아예 안 건드려서 자연이라는 뜻이야. 네이처는 본성이란 뜻이야. 본성, 본질. 안 건드리고 그냥 냅둔 걸 네이처라 그래. 자연이라 하지 마, 앞으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니까 인간이겠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to act, 행동을 하는 거래. And not be acted upon. 얘다, upon은 간단해. on에다가 up 그냥 섞은 거야. on이 이렇게 뭔가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on이라고 하거든? 근데 얘다, on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on이야. 이렇게 그냥 뭔가 붙어 있으면 다 on이야. 알겠지? 근데 어폰은 뭐야? 이렇게 위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쓴게 어폰이야. 알겠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려고 쓴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본성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행동을 그 당하는 걸 원하진 않는다. 이 얘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not only does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런 너네 not only의 버릇습이 알지? 근데 이거를 맨 앞으로 뺀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동사랑 주어를 뒤집은 그 유명한 부정어 도치구문이라 그래요. 요거를.
나중에 배울 건데요. 너네 도치곰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친구냐면 독해의 방향성을 확정 지어주는 멋진 역할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ou are handsome. 너는 잘생겼어. 평소문이지. 근데 Are you? 라고 하는 순간 아얘 지금 나한테 물어보려는 거구나 라는 게 신호가 바로 오죠. 이게 도치구문이잖아. Are you? 의문문도 도치잖아. 도치구문은 신호를 주는 거야. Not only ever also be가 무슨 뜻이에요?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는 거지. 차은우는 잘생겼는데 운동도 잘한다. 이거 할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라고 신호 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뿐만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잘 봐. Not only ever also be는 A 얘기하려고 쓴 거야? B 얘기하려고 쓴 거야? A, B 둘다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둘 다. B죠. 다시. 차은우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몸도 좋다. 차은우 잘생겨 몰라요?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저 거들 뿐이야. 왜 그런 거야? 차은우는 완벽한 남자라는 걸 강조하고 어필하려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를 가져온 거잖아. 그럼 A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렇게 not only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친절한 거지. 그럼 뒤에가 중요한 거야. 그죠? 그죠? Not only does this enable. 자, enable은 가능케 하다라는 뜻이. 가능하게 하다. 그럼 얘들아, 가능하게 해야 뒤에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enable, 아니, 그러니까 enable을 해줘야. 그래야 뒤에 있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자, 원형 부정사 시간성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enable을 하는 시점에서 뒤에 있는 목적 보호의 시점이 요 뒤에 일어나야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 원형 부정사 쓰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 이네이블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 원형부정사 시간성. 그렇지, 전체 항상. 말이 돼? 이네이블을 해야 일어날 거 아니야. 탈락. 투부정사. 됐지? 안 해도 되네. To choose our response to particular circumstances. Circum이 circle. 원이지.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이란 뜻이야.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But this encourage. 얘들아, encourage가 무슨 뜻이야? Courage가 용기잖아. 용기가 생기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준성아, 너 오늘부터 열심히 할수 있어. Fighting! 해야 준성이가 용기를 얻고 네? 이렇게 할거 아니야. 용기를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이미 하고 있네? 말이 돼? 그럼 뭐하러 용기를 줘? 그잖아.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선후관계가 명확하죠. 자, 이렇게 선후관계가 명확하면 다 투부정사입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자, 24. 자, keep your radio. 자, 여기다 turning이라고 하면 정말 무슨 뜻이 되죠? turning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turn이 아니라 tune이구나, tune. 자, 너네 tune이 뭐예요? 너네 이거 듣기에서 많이 나오거든? Stay tuned! 채널 고정. 딴데 가지 마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 하면 stay tuned라 그래. tune이 뭐냐면 그 너네 채널 맞추는 거. 탁탁탁. 옛날, 너네 옛날 TV 안 써봤지? 이렇게 돌리는 거. 저는 그거 한번 써봤거든요. 끝세대요, 그거. 이렇게 이거 돌리는 걸 튠이라 그래. 그럼 봐봐. Keep. 이거 유가 아니라 keep your radio예요. 이건 잘못 오타예요. Keep your radio 하고 이렇게 목적 보호인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 니네가 튜닝이라고 하면 라디오가 가서 다른 라디오 이거 채널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디즈니랜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죠? 라디오가 우리에 의해서 튠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석해서 풀면 돼요. Tune to a weather station. 자, 저기 날씨 알려주는 그 방송국에다가 라디오 그냥 그대로 쭉 틀어놓으세요. As it will keep you. 여기서 as는 이유를 나타내죠. 때문에, 그지? As it will keep you. 여기도 keep you advising이냐, advised냐 of the storm's path. 태풍이 오고 있는데, 자 여기다 advising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려요? 능동의 의미가 되죠. 그럼 가해자, 그럼 얘가 가해자 입장이라는 거지. 그럼 준성이가 라디오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조언하고 당긴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뭐야? 라디오에 의해서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가해자야, 피해자야. 피해자죠. 끝. 여봐, 주어만 잘 식별하면 다 풀리죠. 능동태는 누구 입장? 느려. 만점 못 맞아 이러면. 자, 수동태 누구 입장? 그렇지, 이렇게 바로 나오면 돼요. 자, 25번. 자, spend가 소비하다, 쓰다라는 뜻이야. 쓰다. 시간이나 돈 같은 걸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쓰다니까 당연히 자동사야, 타동사야. 응. 아, 이거 너무 쉽잖아. 목적이 있네. 그럼 spending 끝. 이걸 뭐, 그지? Spending an enormous. Enormous는 엄청난, 커다란이라는 뜻이야. Enormous amount of computing time. 컴퓨트가 너네 컴퓨터 할때그 컴퓨터야. 컴퓨터는 무슨 뜻이에요? 계산하다예요. 컴퓨터 원래 옛날에 뭘로, 왜 개발된 거야?
계산기로 처음에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한자로 연산이라고 하죠. 연산 시간에 엄청난 양을 써서. 자, 이거 분사 구문이고요. 분사 구문은 일단 지금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근데 그래도 여기다가 개념은 써드릴게요.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 어차피 나중에 좀 있으면 할 거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The robot finally recognizes this collection. 그래서 이 모음을 드디어 인식을 했대. 컴퓨터가 띠리리 띠리 지 혼자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The circles, ovals, spirals, straight lines, and curly lines as a table. 야, 테이블은 여기서 니네 집에 있는 그 테이블 말고 이거 너네 그 표란 뜻이야, 표. 표를 테이블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원, 오벌은 타원이에요, 타원. 그리고 스파이럴, 나선형.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라인, 직선, 커리 라인, 곡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아, having said. 저거는 오늘 어차피 저기 리딩 부스트에서 할 거니까 이것도 일단 넘어갈게요. Having said 이것도 지금 보시면 콤마라고 돼 있잖아. 이거 분사 구문이야. Having said positive things about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를 얘기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PP 썼지. PP가 시간이 뭐야? 끝이지. 끝난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옛날 정보야, 옛날 정보. 뭐보다? 여기보다 더 옛날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통 분사 구문의 완료형, 완료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냥 나중에 할게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they also then liked the person more themselves. 자기 자신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할 거래. 당연하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자, ask는 이렇게 쓰면 뭐예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구하다는 뜻이죠. ask는 타동사지. 근데 얘는 뒤에 목적 있어 없어? ask 뒤에 없지. to 부정사만 있지. 피해자가 주어로 갔다는 뜻이네. 끝. asked죠. 끝. 그래서 ask to recall what they had read. 그들이 뭘 읽었는지를 떠올리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분사 구문입니다. 그냥 분사 구문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분사 구문 다음에 할 거예요. They remembered the description. Describe가 뭐예요?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는 걸 describe라고 하죠. 그러니까 묘사, 설명이죠. As being more positive than it was. 묘사가 원래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걸 기억했대. 알겠지? 그러니까 누군가 날 칭찬해주면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 읽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면 그걸 더 이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이 좀 편향적이라는 거죠. 그치? 왜 그런 거지? 뭐 나중에 준성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할 때 틀어준 노래 딱 했는데 걔가 고백을 받아주면 그 노래는 평생 좋게 들리겠지. 근데 싫은데 이러면 이제 그건 이제 절대 틀고 싶지 않겠지 않잖을까? 그런 거 이제 기억 편향 왜곡이라고 하죠. 27번. It was going to be a long day. 아우, 되게 긴 하루가 될 거였대. But 하지만 Vince 사람이죠. regarded himself as, regard A as B는요, A를 B로 여기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빈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여겼냐면, as a highly, highly 무슨 뜻? 깨라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뭔데? 이제 highly experienced 하면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뜻이죠. 이제 경험이 많은. 아, 난 이건 물어봤는데 왜 자꾸 여기로 가? 이제 무엇이 많은? 뭐지? 얘는 뭐야, highly? 매우 상당이에요. 라고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냥 모르면 모른 척 하세요. 자, 하일리 높게 아니에요. 높게는 하이예요. 하이는 형용사와 부사 둘다 씁니다. 하일리는 부사로만 쓰이고 방금 예은이가 얘기했듯이 매우란 뜻입니다. 자, 얘들아 명사에 이거 얘들아 형용사 이거. 그러니까 명사에 ed 붙잖아. 형용사야. 너네 ed가 어디서 왔는 줄 알아? ed의 유래를 알려줄게. 얘 어원이 뭐냐면 have야. 알겠지? 명사가 있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experienced 하면 뭐예요? 경험이 있는이지. 그래서 experienced는 형용사예요. 노련한입니다. 이해됐어요? 노련한. 경험이 많은이란 뜻이야. 잘 봐. 이거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시험에도 많이 나온 건데. 예를 들면 인형뽑기 기계를 딱 봤는데 인형뽑기에 집게가 다섯 손가락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영어로 뭐라 하면 돼? Five fingered라고 하면 돼.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는. 됐어요?
명사 에디 붙으면 뭐라고? 뭐뭐가 있는으로 해석해야 돼. Got it? 그럼 여긴 뭐야? Traveler and claimed never have suffered jet lag. Jet lag가 저 시차 적응. 여기서 미국 가면 피곤한 거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대. 그럼 그만큼 뭐야? 겁나 많이 돌아다녔다는 거잖아. Experienced라고 해야죠. 노련한. 됐어요? 안 어렵지? 자, 마지막 28번하고 피날레 합시다. 자, it is difficult. 자, 가져오죠. To deter, 얘들아, 저거 발음해 봐. deter. Determine. 뭐라 하려고 했어? 혹시 determine 하려고 했어? 자, 좋아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발음 제일 못하는 단어 탑 20, 탑20 안에 드는 단어입니다. determine이라고 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개빡치는 게. 준성아, 이거 발음해 봐. here, 이거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발음해 봐 하면 here 이러잖아. 이거 발음해 봐. 그러면 beer, no, bear 막 이런 거 있거든. 나 그거 한동안 꽂혀갖고 그거 겁나 많이 봤는데. 영어 개빡치죠? 그러면 beer는 뭐예요? 이거죠. 아, 영어가 이게 그래서 니네가 공부할 때마다 짜증나잖아. 이게 짜증나는 언어야, 그냥. 이게 왜냐면 중간에 규칙성을 얘네가 잃어버린 적이 있어. 영어가 지금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니야. 되게 버려졌던 언어거든. 하물며 영국인들조차도 안 쓰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암흑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정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얘네가 그냥 쌩까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개판이 된 거죠. 너네 진짜 왜 한글 날때 쉬는지 알겠지? 한글 미친 거야, 이거 진짜. 근데 한글은 심지어 창제자가 있잖아. 그것도 한 명. 그리고 발음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발음하는 데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배울 때마다 열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더 열받지. 자, 이거 determine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어요. 저도요, 발음 틀리는 거 겁나 많아요. 진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는 있잖아. 그냥 발음 틀리게 발음하는 사람도 겁나 많아. 이해됐어요? 너네 이거 봐봐. 그러니까 영어가 얼마나 열받냐면, 이게 왜냐면,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었어서 그래. 발음해봐. 처음에 D죠. 다시 써볼까? D야, D. Debris, 그. Debris? 이거 Debris야. Debris요? S를 묵으며. 이거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프렌치, 불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부스러기란 뜻이야. Debris. 난리야. 난리도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게. 근데 진짜 많아. 랜데이군가 그것도 이상한 아, 랑데부. 아, 랑데부도 그거 많이 쓰죠. 그거 프랑스어야. 랑데부. 자, 어쨌든 It is difficult to determine이에요. Determine the shape of fire. 불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어렵대. There is a simplified design. 간단하게 간단순화된 디자인이 있어요. 하고 콤만에 얘도 마찬가지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계속 분사 구문 보고 있는 거거든. 자, adopt는 뭐예요? 얘들아, 재밌는 거 알려줄게. apt가 무슨 뜻이 이게? 이거 혹시 단어 외워본 적 있는 사람은 본적 있을 거야. 힌트는 미국의 SAT 시험이 힌트야. 아이씨, 그렇게 스펠링이 안 써지냐. 소질, 적성. SAT가 A가 aptitude야. 적성 검사. 그래서 apt가 잘한다는 뜻이야. 잘하다. opt는 뭐냐면 옵션이 뭐야? 선택이야. 그래서 opt가 선택하다야. 그럼 앞에 AD가 붙지. AD는 뭐뭐로 가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나 적어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부사가 영어로 adverb지. 야야야 동사한테 꺼져. 이거 이 얘기야 이거. 그럼 adopt는 뭐야? 나얘 픽. 입양하다. 채택하다. 됐죠? adapt는 저게 맞춰서 야야 너저저 저게 맞춰. 그래서 너네 저기 핸드폰 충전기 뭐라 그래? 어댑터. 전류를 핸드폰에 맞춰주잖아. Adapt. 적응시키다. 맞추다. You hear? Adjust. Just가 보니까 딱 맞다. 그러니까 Adjust. 단어 벌써 3개였네? 자, 그럼 뭐야? Adopt 타동사지. 채택하다니까. 뒤에 목적이 있어 없어? 없네? 끝. Adopted.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채택됐대. For use in posters and signs. 포스터랑 사인. 네. It resembles a lotus flower. 로터스가 아마 저 연꽃일 거야, 연꽃. 그래서 resemble은 뭐예요? 닮다. 타동사죠? 끝. 자, 오늘 되게 쉽죠?
준동사 활용인데 사실상 거의 앞에 능동수동 그냥 반복된 거지.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동사 뭐 갖는다? 동사는 명사. 예, 잠깐만요. 주어. 주어를 가져요. 너 자꾸 선 넘어 지금. 동사는 주어를 가져요. 다시 한번 뭐라고 동사 뭐 갖는다고? 자, 그래서 능동태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가해자. 수동태는? 이거 잡고 그러니까 주어를 먼저 잡는 거야. 그리고 수동태를 하면 동사가 뭐여야 돼? 타동사. 자, 마지막 피날레. 뒤에 뭐 있는지 봐라. 목적어. 그치. 됐지? 자, 오아시스는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부스터 할게요.